정치에서 직접 민주주의 왜 중요하고 어떻게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재동 화백님 큰 박수로 모셔 주십시오. 저는 이번 그 촛불 시위 현장에 있으면서 그 뜨겁고 순정하고 맑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절감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숫자적으로 어떻게 되는 하고 상관없이 이대로가 불꽃이고 이대로가 아름답고 이대로가 승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하지 않는 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촛불 시민들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힘들, 그것이 지금 기성 정치에 대한 또 불만들 표출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야, 이것이 정말 힘을 가질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또 외치다가 그냥 들어가야 하는가? 그러기에는 너무도 아깝고, 옛날을 회고하더라도 갖다 바치고 마는 그런 것은 이제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은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가 됐고, 그것은 요즘 심심찮게 이야기 되는 것이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자 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 혁명에서 왕권이 무너지고 그것을 이어받는 것은 민중이었는데, 민중들은 당시 모두가 글자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형편이었고 지역도 서로 다른 지역들이 나누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 정책을 의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글자를 잘 알고 똑똑한 대표자들을 뽑아서 대의 정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여러분 보시듯이 아까 비례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사안들, 그런 정책들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국민들은 매우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선거 때 표를 달라고 상전처럼 여기면서 표를 가지고 가서는 오히려 우리가 상전대하듯이 해야 할 만큼 만나기도 어렵고 무슨 언어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 법 하나 만들어 달라 하기도 구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청년 문제가 너무도 중요하다. 너무 절박하고 중요하죠. 청년 대표가 몇명 있습니까? 또두 명. 그 다음에 교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사 두 명. 여러분, 중소상공인도 있고, 노인도 있고, 심지어 어린이도 있습니다. 귀촌하는 귀농인도 있고, 또 기업하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활과 절박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 수도 없고 법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 달라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도 잘 되지도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어야겠다. 또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입안해야겠다. 할수 있다. 어째서 할수 있는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국회의원보다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지는 자기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교육에서 혁신 학교에서는 생활 규약이라 그래서 교칙이라는 게 없고. 교칙이라고 하면 뭔지 좀 거부감 있지 않습니까? 지키기가 별로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런데 학생 생활 교육이 있어요. 우리는 뭐
직구발 어떻게 하고 애들끼리 폐지 때리거나 그러지 않겠다. 폭행하지 않겠다든가 욕설을 하지 않겠다든가 담배를 뭐 피우겠다 안 피우겠다. 또 두발을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교사는 교사대로 우리는 촌지를 밟지 않겠다. 아이들 차별하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등등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이 지킬 규칙을 만드는 거죠. 그럼 잘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굉장히 잘 지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끼고 그런 것처럼 모든 국민들은 다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적인 능력도 그럴 뿐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직접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촛불 시민들을 보면서 우리 이 힘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에너지로 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바로 우리 촛불 이 시민들의 힘을 모아서 정치 세력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만 드는 게 아닐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것들을 소멸 소진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촛불 시민당이든 가칭 윤석열 퇴진당이든 해서 일단 우리가 윤석열을 퇴진을 원하는 사람은 다 우리 당원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죠. 토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다양하게 인터넷으로 어떤 테이저를 던지고 누구든지 테이저를 던지고 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올리고 그것을 정리하고 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제 생각은 촛불 유튜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촛불 정당 유튜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육이면 교육 또 노동이면 노동에 대한 외교면 외교 국방에 되는 국방 남북관계면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을 계속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분들이 다 나와서 하는 거죠. 교육이면 아이들이 직접 나와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생이 나는 이렇게 학교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 서울대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대를 없애든지 많이 만들든지 하라. 등등 아이들이 또 정시가 좋다, 수시가 좋다, 학종이 어떻다 이런 모든 것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몇 명의 전문가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부모도 있고 또 전문가들도 있고 당사자인 학생도 있고 교사도 있고 계속 토론해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위한 토론을 100일 동안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토론을 별로 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뭐 결론이 뭐냐 빨리 이야기해라 그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차분히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택시기사도 나와서 한마디 하고 노점상 할머니도 나와서 한마디 해야 합니다. 다 이것이 우리들의 장이 우리들이 말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또 토론해서 결론을 끄집어낼 수 있고 여기에는 보통 사람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우리는 즐거움이고 또 하나의 작은 축제가 될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정치가 축제가 되지 못했는가? 우리들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우리를 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체감이 안 됩니다. 그러니 뭐가 즐겁겠습니까? 화만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오늘 상상력을 마음껏 한번 펼쳐보는 이 때문에 우리 전주 의뢰 우리도 하나 내는 거야. 내서 내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당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정치 스타일, 정치 행태, 정치하는 방법을 새롭게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전주 의뢰 우리의 후보가 나왔을 때 후보자가 막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보자는 하나의 의장처럼 나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같이 토론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정책을 나는 앞으로 갖겠다.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유튜브로 하든지 해서 우리 후보는 계속해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각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자체가 저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되면 비난을 많이 받겠죠. 촛불이 뭐 모이더니 또 저렇게 하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치를 남의 당신들에게 다른데 주었던 저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저 정치에서 바로 우리의 정치를 우리가 직접 하겠다. 나와 함께 피가 뛰고 내 살이 섞이고 이런 것들을 체온을 같이 하는 바로 내 일이 되는 내가 말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치를 우리는 하겠다고 우리가 전주월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다면 저는 우리가 이번에 당선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당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미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치의 미래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주권자로서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행사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결정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주권을 행사하는 데 매우 미약합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이라는 것,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지금 기술적으로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이러한 정치한테는 미래에 반드시 실현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앞발을 디딘다면 지금 그것이 당장의 작은 실패에 성공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승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호도 아니고 뭐 간단한 글자를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왔다. 그들의 정치에서 우리들의 정치로 국민이 국회고 국민이 대통령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법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한 사람을 뽑아놓고 4년을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제시하고 토론하고 또 토론한다. 그리고 멋진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우리에게는 온라인이라는 수단이 있고 집단지성이라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촛불 정치이고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다. 만들자. 우리의 정치, 축제의 정치를 가자. 새로운 세상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박재동 학생님께서는 뭐 이제 정치 개혁의 결국에 궁극적인 핵심은 뭐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그 어떤 핵심은 직접 국민이 주인이 돼서 하는 정치 이것이 결국에는 궁극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얘기를 보시는 것 같고 그 정신 예, 그 정신을 살리는 것이 곧 정치 개혁이어야 되고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진 않았지만은 그 원리랄까요? 그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를 주로 얘기를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